드디어 미러키에서도 플런지쏘가 나왔습니다. 이 제품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리뷰를 통해서 이 제품의 특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스에 보시면은 이 제품에 대한 특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 점을 박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제품을 뜯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165mm, 그러니까 6인치 반, 6.5인치의 날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RPM은 2500에서 5600RPM까지 단계별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집진기를 이용해서 집진을 할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절단이 가능한 최대 깊이는 59mm가 되겠고요. 베벨 각을 45도로 돌렸을 때의 최대 절단 깊이는 44mm가 되겠습니다. 날의 내경은 20mm가 되겠습니다. 6단계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6단 스피드라고 나와 있고요. 제품의 피벗 힌지를 통해서 기계의 헤드를 앞으로 누르게 되면은 날이 아래로 하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 레일을 이용해서 앞뒤로 움직여서 절단을 할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스를 개봉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천으로 된 가방이 들어 있습니다. 날 크기는 6인치 반이고요. 165mm가 되겠죠? 팁수는 40날입니다. 톱날의 내경은 20mm가 되겠습니다. 이 전용 날이 하나가 들어있고, 집진기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집진기가 없다고 하면은 이런 톱밥을 모아둘 수 있는 이런 주머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리뷰에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이 FPS55-801B입니다. 801B라는 것은 이 8A짜리 배터리 한 개하고 전용 충전기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렇게 8A 배터리가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용 충전기, 그리고 제품 본체가 하나 들어있고요. 보증서와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가방을 어깨에 멜수 있는 이 스트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품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뭔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제품을 뜯어가지고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배터리를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이 앞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생긴 것은 원형 톱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보시면은 이런 레버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어떤 게 어떤 조작 버튼인지 혼동이 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그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요 누른 버튼은 트리거를 당기기 전에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를 눌러야 이 헤드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를 누르지 않으시면은 헤드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안전장치를 누르신 후에 트리거 버튼을 당겨서 날을 회전시킨 후에 헤드를 앞으로 내리시면은 작동이 됩니다. 먼저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날이 끼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날을 끼우셔야 되는데 그 날을 끼우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이 레버는 날을 교체할 때 사용하시는 레버입니다. 이 레버를 위로 올려주시면 잠금장치가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헤드를 아래로 내려주면 날을 교체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 잠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날 고정 레버를 아래로 눌러주신 상태에서 여기 보조 손잡이 부분에 있는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날을 끼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돌출된 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돌출된 턱두 개를 여기 있는 구멍에 맞게 위치해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아까 풀어냈던 볼트를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을 이렇게 끼우셨으면은 아까 날 교체를 위해서 위로 올려놓았던 이 레버를 아래로 내리시고 헤드를 앞으로 살짝 내렸다가 놓으시면은 날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각종 버튼이나 다이얼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전면에 보시면은 다이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베벨 각도 잠금 볼트고요. 이 베벨 각도 잠금 볼트는 요 앞에 하나 있고 요 뒤에도 하나 있습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 동시에 두 개를 다 풀어주셔야 베벨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베벨 각도는 마이너스 1도부터 48도까지 조절을 할수 있는데요. 뒤에 있는 볼트를 풀어주시고 요 앞에 있는 볼트도 풀어주시면 헤드를 옆으로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헤드를 넘기면 이렇게 각도가 45도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나는 45도 그 이상 48도까지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가 되는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레버를 앞으로 당겨주시면은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되게 되죠. 현재 이 게이지가 마이너스 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헤드를 넘기시면은 다시 이 레버가 원위치가 되면서 45도까지만 가게 되고요.
나는 48도를 넘기고 싶다 그러면은 이 슬라이딩 되는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시면 48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원위치 시키시면은 딸깍하면서 45도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요. 초기에 출고되었을 때는 이 각도 다이얼이 이 아랫부분에 화살표가 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2.5라고 써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각도 중에 하나가 22.5이기 때문에 나는 22.5에서 이 헤드를 멈추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 다이얼을 앞으로 당기시고 당기신 상태에서 돌려서 22.5에 위치시키시면은 이 다이얼의 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헤드를 넘기시면 22.5에서 고정이 됩니다. 원하시는 각도를 맞추셨다면 이 앞에 있는 아까 풀렀던 볼트와 뒤에 있는 볼트까지 고정을 해주시면은 이 헤드가 베벨 각을 유지한 채 고정이 되게 됩니다. 플로리소의 밑판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멍들이 많이 있는데요. 베벨 각도를 조정했을 때 나는 45도에다가 눈금을 맞췄는데 45도가 나오지 않는다. 뭐 22.5도가 나오지 않는다. 0도가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럴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구멍들이 있습니다. 요 제일 안쪽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은 0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구멍이고요. 22.5도를 맞추기 위한 구멍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요것과 요것은 45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구멍입니다. 이것을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좌우로 돌려가면서 정확하게 각도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여기 눈금 게이지를 보시면은 눈금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쪽에 있는 눈금은 플러니소가 가이드 레일에 올라가 있을 때의 눈금이고요. 이쪽은 가이드 레일 없이 본체만 사용했을 때의 눈금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날의 깊이를 조정하는 뎁스 게이지가 되겠는데요.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원하시는 깊이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깊이 게이지를 여기 30mm에 맞추고 이 헤드를 내리게 되면은 이 가이드 레일 밑으로 정확히 30mm만 나와야 되는데 미세하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좌우로 돌려가면서 게이지 눈금에 맞는 깊이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다이얼로 깊이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속도 조절 다이얼이 있습니다. 1단부터 6단까지 속도 조절 다이얼이 있는데 이것이 단으로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이얼을 돌리면서 가변형으로 조절이 되게 되는 그런 다이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작동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플런지소는 플런지소 자체만을 가지고도 물론 뭐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이드 레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플런지소의 악세사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에서는 세 종류의 가이드 레일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가장 짧은 GR800은 레일의 길이가 800mm고요. 지금 이 제품이 GR1400, 그 다음에 GR2700 이래서 800mm, 1400mm, 2700mm 이렇게 세 가지 레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일은 옵션으로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는 제품이고요. 우리가 48짜리 합판 같은 긴 제품을 재단을 할 경우에는 2700짜리 모델이 적합하긴 한데 이 GR2700짜리 제품을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돼서 그러신 분들은 이 GR1400을 두 개를 구매하시고 PSA-2라는 가이드 레일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레일을 두 개를 연결하시면은 1400짜리를 두 개를 연결하시면 2800짜리가 되니까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SA-1 가이드 레일 클램프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 레일 클램프는 레일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서 재단을 할 때 레일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레일 뒷면에 보시면 여기 고무 재질의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이 고무 재질의 스트랩만 가지고도 충분한 마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웬만한 작업은 클램프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웬만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나는 정확하고 정밀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PSA-1 가이드 레일용 클램프를 이용하셔서 클램핑하여 사용하시면 좀 더 정밀한 작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PSA-2 가이드 레일 커넥터를 이용해서 레일을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홈이 하나 있고요. 이 제품의 뒷면에도 보시면은 여기도 홈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뒷면 쪽에다가 하나만 끼워서 사용을 하셔도 가능한데 일단 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위아래 두 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레일 커넥터를 구입을 하시면은 커넥터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육각렌치가 하나 있고 무드볼트가 8개가 있습니다. 구멍이 4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구멍을 한쪽 가이드레일에 꼽아주고
나머지 두 개를 다른 쪽 가이드레일에 꼽아주면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절반 정도 꽂아주고요. 자, 이렇게 한쪽을 꽂아주고 나머지 어댑터 하나를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뒤집어서 아까와 똑같이 무드볼트 두 개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레일을 이렇게 맞추어서 꽂아줍니다. 꽂아주고 난 뒤에 나머지도 무드볼트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뒷면에는 고정이 다 되었고요. 그러면 레일을 뒤집어서 앞면도 마저 고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정을 마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처럼 이렇게 레일이 두 개가 고정이 됩니다. 예, 전혀 걸림이 없이 아주 부드럽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강력한 고정을 위해서 PSA-1 가이드레일 클램프로 가이드레일을 고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나무를 자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이드레일을 위에다 올려놨는데요.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하나 있죠? 이 구멍에다가 가이드레일 클램프를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고요. 클램프를 조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고정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클램프가 구매를 하시면은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 요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클램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시면 좀더 견고하고 정밀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플런지솔을 최초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몇 가지의 작업을 하셔야 정확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이드레일에 제품을 올려놓고 보면은 유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흔들리는 소리 들리시죠? 이 유격이 있는데 이 유격을 잡아주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다이얼이 여기 앞부분에 하나 있고 여기 뒷부분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요 다이얼과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다이얼 이두 개를 이용해서 이 유격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요. 가이드레일에 올려놓으신 다음에 이 다이얼을 돌려주시게 되면은 플런지소의 베이스 플레이트가 옆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가이드레일과 플런지소 베이스판의 유격이 없어지면서 좌우로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얘를 앞에 것만 조이시면은 레일과 베이스판이 반듯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것과 뒤에 것의 간격을 동일하게 유지를 해서 조여주시는 것이 관건이고요. 이거를 많이 조이면 조일수록 유격은 사라지지만 이 슬라이드가 부드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격이 최대한 사라지면서 이 부드러움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 점을 찾으셔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유격이 사라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격은 사라졌으면서 기계도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다이얼은 이 가이드 레일과 플런지서 본체가 결합되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다이얼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누를 수 있게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이얼을 돌려주시면 이렇게 가이드 레일하고 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해제를 해주실 때는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플런지서가 떨어지게 되겠죠. 최초에 가이드레일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스플린터 스트랩이라는 이런 고무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고무로 할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그 위치에 대한 포인트를 이 고무를 이용해서 맞춰서 자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플린터라고 하는 나무를 자르고 났을 때 가시처럼 일어나는 거스러미 같은 그런 것들을 스플린터라고 하는데 그런 스플린터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고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가이드 레일과 이 본체를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고무를 한번 잘라주면서 기계와 일치하게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구매를 하셔서 보시게 되면은 이 날을 내려보면 이 날이 고무에 이렇게 닿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 고무를 한번 잘라주셔야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런지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목재를 절단을 하면 이 가이드레일 밑에 있는 이 위쪽 부분에 있는 이 목재는 절단면이 깔끔하게 절단이 되게 됩니다. 이 스플린터 스트랩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이 반대쪽, 이 자르고 남는 부분, 다른 데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스플린터 스트랩이 이 위쪽에만 있기 때문에 이쪽 자른 나머지 부분은 단면이 깔끔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프린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이 스플린터 가드가 하나 있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이 부품이 스플린터 가드인데요. 이 스플린터 가드를 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방법은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내게 됩니다. 이 스플린터 가드 볼트를 풀어 주시고요.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은 상태에서 같이 들어있던 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여 주시게 되면은 플런지소 기준 양쪽에 있는 모든 나무를 깔끔하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날이 이 스플린터 가드에 닿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가이드레일처럼 최초에 한번 절단을 해주셔야 스플린터 가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플런지소의 옆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눈금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도 눈금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4개의 눈금과 여기 뒤에 있는 이 4개의 눈금은 톱날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 눈금에 도달했을 때 깊이가 얼마 내려가는지 그것을 보조해주는 보조 눈금 같은 것이 되겠는데요. 날에서 가까운 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눈금에 이 톱날이 일치됐을 때는 아래로 내려가는 톱날의 깊이가 12.7mm가 되겠습니다. 약 2분의 1인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 눈금에 톱날이 도달을 했을 경우에는 약 19.1mm, 4분의 3인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눈금에 톱날이 일치된다면 톱날이 내려오는 깊이는 약 25.4mm, 약 1인치가 되겠습니다. 요 네 번째 눈금은 최대 깊이가 되겠는데요. 약 59m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러키 M18 FPS 55 리뷰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